이 깊은 산 중에 절이 있구나. 이 길인가? 여기 미르가 맘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안녕하세요. 스님 안, 스님 안 계세요? 아, 우리 선생님은 누구세요? 아, 계기세요? 계기 왜 계기고 계세요? 계기 왜 계기고 계세요? 계기니까 계기죠. 아, 계기란 말은 우리말로 손님이란 뜻이지요? 계기죠. 근데 근데 손님이. 그걸 계기라는 시비하는 쪽으로다가 풀이를 하시는 거니 스님이 영안 좋으신 분이네. 예, 손님이면은 손님다워야 되는데 주인 같으세요? 아, 주인 같은 계기입니다.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사를. 아니, 그 대사는 수처잡주라는 말도 못 들어봤어. 이렇게. 다시. 아, 손님인데 주인처럼 이렇게 보이십니다. 아, 대사께서는 수초작소라는 말도 못 듣고 잡습니까? 수처잡주요? 그게 무슨 뜻이옵니까? 아, 나는 견드립니다. 상월조사님께서 아실 것 같은데. 어려운 건 이걸 내고 배우십시오. 아, 이태계 선생을 드릴까요? 사임당을 드릴까요? 저는 원하는 대로 주문 받습니다. 예. 꺼내서 주십시오. 원호 스님 고생했었는데. 제가 지금 찍는 관계로 필요한 만큼 꺼내시면 됩니다. 원호 스님 고생했어요. 이렇게. 와! 이야! 뭐, 깨좀 들었습니까? 꽤가 아닌데요? 와, 수표까지 해가지고, 우와! 뭐야? 대단하신 분. 네. 그것은 주머니가 없는 것 같은데, 주머니에 다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호 스님 고생, 어이, 글씨체가 아주 달필이신데? 아, 달리, 그쵸. 그 쓰신 분이 이제, 강원도 점성군 광덕면 남면인가 그쪽에서 오신 분이신데. 아, 우리 선생님은 어디서 크셨어요? 저도 첩주 판교이죠. 산 중이세요? 여기가 딱내 고향 골짜기하고 비슷하네. 갑자기 저 뒤에 꽃이 제 마음을, 우리 대사님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대사님하고 대화해봐도 영양가 있는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고, 수처작도 안 가르쳐주고. 저 건너를 보세요. 아, 저 꽃은 뭔 꽃입니까? 낮꽃입니까? 밤꽃입니까? 낮에 봐도 밤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 노래가 있던데요. 밤에 피는 장미, 뭐그 아, 비슷한 거. 저건 장미가 아니고 밤꽃입니다. 아, 밤꽃이에요? 대사님 얘기 또 하셔야 어울릴 것 같네요. 분위기상. 얼굴을 보니까, 오, 네. 아니, 이게 더 좋구나. 지금 이제 곡을 하셨으니까 아래 위를 다 벗으셔도 될것 같은데. 아래를 다 벗어서 볼게 없습니다. 아니, 우리 그 여성들만 누드 모델이 많은데, 앞으로 21세기는 남성 누드 모델이 좀 나와야 될 네, 것 같아요. 남성분 모델 있습니다. 많습니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 그쪽으로 관심 안 아, 예, 두셨구나. 카톡으로 한번 좀 아, 보내주세요. 이 근육질 진짜 예, 근육이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우리도 한번 그 도전해보면 안 될까요? 우리 두 아, 사람? 우리 몸매는 좀 아무리 좋을 때 아니, 없어요. 거기는 아무래도 중요한 것만 좀 튼실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 지팡이에 뭐라고 적혔어요? 주인이세요? 예. 아, 뭐라고 적혔어요? 선물 받은 건데요. 주인은 아시겠지 뭐. 예, 선물 받은 건데. 길도자 같은데, 도우주인데. 선물 받은 건데. 예. 무슨 뜻으로 썼는지 보면 제가 사실은 문맹자입니다. 아, 문맹이세요? 예. 글자 그래서 맹인. 예, 까만 건 그리요. 여기 뭐 까만 게 글이 아닌데. 아, 아닌 것도 있죠, 지금 까만 게. 당연히. 여기 주인주자도 보이네요. 어떤 게 여기 주인주제? 주인주자도 막세개 나왔는데, 여기. 이거는 보니까요. 이건 인왕이라고도 써는데요? 어디, 사람인 자, 그렇죠. 이거는 인왕인 어디 자. 글귀에 나오는 건데, 얘 보니까, 이렇게 돌려보시면. 글씨가 많네요. 관세 30년 학위 최선녀라 돼 있네요. 세상을 30년 동안 한번 학위, 배움이 최고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무술련? 무술련에 응? 예, 황돌이라고 적혔네요. 이게 세울자에 돌석자니까 황돌이네. 황돌이 청에서 써줬다. 청할 청자고. 그대로 들어 계셔 보세요. 도주고 이쪽으로 옆으로 가니까 이건 뭐다 십자가 아닌가?
십자가가 두 개, 네 개, 한 일곱 개, 아니면 열 개가 있는 것 같은데, 뭔 뜻인가? 아, 십자가가 맞네, 진짜. 왜 새겼을까요, 이 스님이? 그 마음을 알아야. 이거는 길고 이거는 짧은 건데 지팡이로 말하면 이건 큰 스님이고 이거는 작은 스님인데.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내려갈 때 짓는 거. 이거는 올라갈 때 짓는 거. 아니다. 이거는 긴 스님, 이거는 굵은 스님. 아니야. 올라갈 때 이건 짓는 거. 이건 내려갈 때 짓는 거. 아 그래요? 짧은 거. 그 우리 대사님 인생에 올림길에 있어요? 내림길에 있어요? 아 이제는. 왜 그래 어렵게 생각하세요? 정답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누가 올림길에 있냐 내림길에 있냐 물으면 갈림길에 있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근데 갈림길이 아니라서. 오 그럼 뭔 길인데? 그냥 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평균화된 아 자리. 갈림길도 아니고 오르막길도 아니고 내리막길도 아니고 그냥 가장 평안한 안전길이네. 안전길. 안전길이요? 앉아있으니까 편안한 자리를 뭐라고 해야 되지? 편안한 자리는 뭐 안도지. 안도. 안도? 안길. 나는 지금은 이제는 가장 위치가 오르막도 이제는 지나왔고 그렇다고 내리갈 일도 없는 것 같고. 검술도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막아보시겠습니까? 위로. 그래가지고 막겠습니까? 다시. 전 속력을 다해서 쳐도 끄떡없게 양손으로 양쪽 끝을 봉을 잡으셔야죠. 무술령 안 봤어요? 이걸 한번 던져버리지. 딱 그렇게 들어오면 던지지. 아 던져봐요. 어떻게든 결과가 생기나. 자. 그리고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칠 때 딱 던지면 주춤하잖아요. 그럼 아래가 비잖아. 아래가. 그럼 하체 공격을 해야지. 그럼 이제 바뀌었네요. 여기 이 상태에서는 로킥도 할 수가 없고 하이킥도 못하고. 박치기. 아하. 박치기. 잠시 사람의 목소리를 안정을 시키고 아까 전에 올라가는 바람에 개가 짖었잖아요. 안 올라갔으면 안 짖었을 텐데. 그러니까 저 개가 또 짖잖아. 나비 효과로. 아 근데 그 개가 한두 마리가 아니야. 그럼 누워보세요. 누드, 네? 누드 자세로. 옷은 입었지만 누드 자세로. 네 여기가 좋아. 요거 중요 부위 딱 가리고. 요거 진짜 좋다. 그렇죠. 잠시 다녀올 테니까 다 붙고 계세요. 우리 스님들은 이제 좋은 데가 너무 많아. 꽃들하고 대화를 해야 돼. 꽃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볼게요. 하이. 안녕. 오우, 너 참 예쁘다. You are so beautiful. What's your name? I am John. 아? I am John. You are Shin? Okay. So, I am human. 난 사람인데 넌 뭐니? 아, 꽃이라고? 근데 왜 꽃이야? 아, 뭔가에 꽂혔어. 뭐에 꽂혔어? 휴먼에. 아, 휴먼에 꽂혔어. 가장 휴먼에 꽂힌 사람이 누군지 알아? 유도. 그러니까 책 좀 보고 공부 좀 해라, 이 사람아. 사람에게 가장 꽂힌 꽃은 행성 B25에 있는 장미환송인데 그것은 바로 어린 왕자에 나오는 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 잠시 폭격이 어린 왕자 아니 거기서 바다다는 웬 효과음이냐고 거기서 효과음이 아니 여기 유기호가에 대해서 어린 왕자에 보면 있잖아요. 명대사가 어린 왕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짧아. 어린 왕자 보시면요 명대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바보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눈에 안 보인다. 영어로 the most important thing is invisible to human eye인데 그 다음에 어른들은 숫자에만 관심이 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You 뭐야? Who are you? 응? Who are you? Who are you? Who가 who 누구고 you? Who가 누구야?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응. Who are you? Who are you? 아, 들어보기 그런 얘기다. 근데 조금 약간 욕으로 하려면은 Who the fuck are you? Who the fuck are you? Who are you? 한번 제가 먼저 질문을 해볼게요. 누구세요? You 현우? 아, I am 현우? 어, 그렇지. 그건 이름이고. I am 현우? 이름 말고 누구세요? 뭐하는 분이세요?
아는 사람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누구세요라고 이 질문이 불교잖아요. 이목고. 이목고. 화두잖아. 이목고. 그러니까 누구세요 이 말은 너 뭐냐 이 말이잖아. 그러면 대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직업 아니면 이름을 대잖아. 그죠? 누구세요 하면 자기 직업 아니면 이름을 댄다고. 누구세요? 아니면 관계를 댄다든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세요 하면은 아, 저런 올라온 사람입니다. 이게 표준적인 답이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 표준을 넘어서 보자 이거지. 누구세요? 누구세요? 생각하는 사람. 뭔 생각해요? 아직은 잘 떠오르진 않아. 로댕?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로댕은 아니지. 다시 영어로, 영어로 물어볼게요. Who are you? Who are you? Hi, young. 일본말로 물어볼게요. 아나타와 다레 데스까? 나 형 데스까. 중국말로 물어볼게요. 니하오. 니하오? 나오. 니추? 하하. 저기 이라크 이슬람말로 물어볼게요. 아타살람 알라까? 아프리카 말로 물어볼게요. 우방가 살라 후후. 나방가 후. 그럼 이제 저희한테 물어봐 주시겠어요? 방송 출연해야 되나? 무통 대사님처럼 나 얼굴은 안 보여주는 거야. 자. 무통 대사님하고 이런 선문답을 해봤어요? 아 그분이 내공이 높긴 한데 우리. 우연 대사님이 한 끗발 높아요. 요 부분에서는. 어? 그러니까 길게 가는 부분에서는 우연 대사님은 한 10줄까지는 갈 것 같아. 주거니 받거니. 근데 이건 어디서 났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 저쪽으로 된 거 보니까. 그 성문스님께서, 성문대사님께서 또 하나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속은 언제 지키실지 모르겠어요. 전화번호 없으세요? 한번 전화해 보시지. 자, 아까 전에 제가 사람 목소리, 우리가 지금 대화를 했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껴 있었느냐? 대화의 순간에. 껴 있다면은 모든 걸 그대로 비디오처럼 돌릴 수 있어야 돼. 거꾸로 가보자고. 그렇지. 해봐요. Who are you? 하연현우? 여현우? I am Yanu. Who am I? 내가? Who am I? Who am I? 난 누구지? 난 누구지? 스님. 아니지. 난 누구지 그러면 네가 알지. 내 인데 왜 물어. 이게 답이죠. 나도 너를 모르는데. 내가 나도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느냐. 모양으로 부처님을 볼 수 있겠느냐. 너는 하필 여기저기 흙이 많은 저곳을 두고 왜 여기서 피었느냐. 이 꽃이 뭐라는지 아느냐. 내가 여기 피고 싶어 피었냐. 바람이 나를 여기 데려다 놓으니까 그냥 왔지. 멍텅구리야 내가 너처럼 손이 있냐 발이 있냐. 니도 세상에 올 때 나처럼 똑같이 왔지. 니가 대한민국 땅에 맘먹고 왔느냐. 아하.